자, 오늘의 게임. 바로 오늘 나온 게임이죠? 바로,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입니다. 자, 매번, 이제, 국밥인 쿠파한테 납치를 당하는 공주이지만, 그런데, 의외로 강캐이자 걸크러쉬로 알려진 그 피치 공주애가 메인 주인공인 정말 몇안 되는 게임이긴 하죠. 사실, 피치 공주가 주인공이었었던 게임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게 이제 슈퍼 프린세스 피치였는데, 아, 반짝이 극장, 꿈과 로망과 대모험의 세계를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이 지금 체험판도 나온 지한 2주쯤 됐는데, 지금 평이 약간 좀 갈려요. 네, 갈려요. Come on. 자, 이번엔 과연 피치가 또 어떤 걸크러쉬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지. 아, 또 키노피아의 성대모사도 해야겠죠? 장시간 이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피치 공주님. 저는 티켓을 끊으러 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로비라도 둘러보세요. 티켓이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네, 프레임이 확실히 그렇게까지 좋진 않네요. 역시 체험판에서. 신장애 검사 연극은 곧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피치의 공주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슈퍼 프린세스 피치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는 오히려 피치가 아니라 마리오가 납치를 당하는 그 스토리 설정이었는데, 거기서 피치가 그래서 상가보다 그 강쾌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시 연극의 트윙크스타는 멋져. 반짝임부터가 남다르다니까. 네, 트윙크스타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지. 휘망을 선사하는 스타를 트윙크스타라고 해. 아니, 근데, 이거, 반짝임이 어쩌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약간 다른 게임 얘기,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만, 그 소녀가 그 레뷰스타 할 때, 그뭐 반짝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또 그러는 건가?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닌텐도 게임이니까, 그거 사실 닌텐도 게임이, 물론 다소의 호불호는 조금 취향의 차이는, 좀 호불호는 좀 많이, 그 취향은 좀 많이 타지만, 그래도, 재미만큼에 있어서는 정말 그 팬들의 기대를 배신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캐스터는 연극에 나가는 게 꿈이야. 오늘은 관객으로서 보러 왔어. 피치공주님 준비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바로 체험판하고 똑같죠? 티켓이나 언제 티켓이에요. 관객들 보니 기대할 만한 무대인 것 같아 설레네요. 아마 또 자동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곧 시작되나 봐요. 저희도 가볼까요?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그레이프 극단이 선사하는 공포의 쇼가 시작됩니다. 아니, 공주의 상징의 왕관이 티아라가 왜 저렇게 벌써부터 왜 저렇게 갑자기 이거 약간 그 루이지 맨션 3를 약간 오마주한 것 같은데요. 3D도 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자, 아무래도 피치 공주가 저번에, 그리고 피치 공주 디자인이 좀 살짝 달라졌었어요. 아무래도 그 슈퍼마리오 그 영화에서 또 특히 은근히 피치가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강쾌였었던 모습도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좀더 부각시키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아트도 보시면은 중간에 좀 달라, 중간에 조금 바꿨, 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고?
이상한 가면을 쓴 녀석들이 연극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러면 공연을 진행할 수가 없어. 어쩌면 좋을까? 관객 없는 공연은 사실 진짜 단팥 없는 단팥빵과 같은 건데. 그렇구나. 너도 공연을 보러 왔다가 이번 일에 휘말리게 된 거구나. 무슨 수를 써야 하는데, 나 혼자서는. 혹시라도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안 될까? 어? 도와준다고? 근데 여기서도 피치가 약간 마리오 같네요. 마리오도 일부 게임에서는, 특히 RPG 계열 게임에서는 말을 많이 안, 말을 사실상 거의 안 하죠. 이름은 스텔라야. 이 극장을 지키는 반짝임의 요정이지. 너는 피치라고 하는구나. 우리 둘이서 이야기를 되찾자. 괜찮아. 반짝임의 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선은 녀석들이 목격된 이 검사의 이야기를 가자. 검사와 가시덩굴의 성. 아이고, 이거 프레임 진짜 어떡해. 물론 제가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30프레임, 이거 30프레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죄송, 그래도. 이게 근데 분량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한 스테이지가, 이거는 한, 이 극단이, 그니까 약간 챕터인 것 같고, 이거 하나가 그렇게, 그 치안판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긴 느낌은 아니라고, 아닌 것처럼 느꼈거든. 여기가 검사의 이야기? 역시 분위기가 이상해. 저건, 야,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오 마이. 설마 가면을 쓴 녀석들이? 아! 여튼 혹시 이 힘으로 피치 반짝임의 힘을 사용해 보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 그 리본을 통해서 피치도 반짝임을 쓸수 있게 됐어.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뭐, 포니테일 피치도 괜찮긴 한데, 왜 굳이, 왜 왕관을 왜 굳이 없앨 필요가 뭐가 있었냐. 사실, 저 포니테일 피치가 그 슈퍼마리오 선샤인에서 처음 나왔던 공이었는데, 그때도 엄연히 왕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왜. 자, 이 사람한테 반짝임을! 피치여! 이제 기운이 나는걸? 이게 바로 반짝임의 힘 중에 하나야. 사람이나 물건을 빛내서 기운을 찾아주는 거지. 피치와 함께라면 반짝임의 힘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지도 몰라. Let's go. 아무래도 이곳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 괜찮은 걸까? 얼른 가보자. 이게 아마 코인, 그러니까 동전이겠죠? 아무래도 화폐로 쓰이는 거겠죠? 이 게임 내에서. 기운하니 정말 좋아. 으아, 뭐야? 야. 모든 애들한테 빛을 줄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아니, 그럼 빛을 못 찾는 녀석들 뭐 도태되는 거야? 뭐야? 이제 절망을 뭐 그런 건가? 무서워. 가면을 쓴 녀석들이야. 역시 이야기 속에 남아 있었구나. 모두를 지켜야 해. 반짝임 힘을 쓰는 거야. 이것이 정화의 빛인가? 저 녀석들의 반짝임이 약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 스포트라이트에 어떻게 그렇게 멍하니 멀쩡히 서 있어? 우리 박약쌤이냐? 아이고 바로 죽겠네요. 응, 정화의 빛 정화 예 고마워.
부산 녀석들이었어. 점프가 가능하긴 한데 역시 마리오만큼 높이 뜨지 않네요. 못 지나가. 응, 정화해버리면 그만이야.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어? 오. 아니 지금 Z를 눌렀는데 아 가만히 있으면은 아이 그 피가 춤을 추는구나. 여기가 성으로 통하는 지름길이야. 어? 길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만되면 그만이지. 그것이 개척이라는 것이니까. 어? 이 꽃들이 스포트라이트 역할 해주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측면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물이 조금 수상해 보이는데 왜 안 되지? 됐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건 반짝임 스톤이야! 멋진 활약했다는 증거지! 여기에는 빛의 힘이 담겨있어. 모아두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언젠데? 저게, 그니까, 마리오 그 64나 치면은 그 별, 선샤인 치면은 그 샤인 같은 건가? 아, 모아두면은 뭐 나중에 해금되는 뭔가 모식깽이가 맞나? 여기서도 성이 보이네? 꽤 가까워진 것 같아. 저 가시는 곳 뭐지? 뭐야 이거 가쁜 잠자는 숲의공주 같은 건데? 혹시 이거는 뭐 어떻게 빛을 어떻게 할수 없는 거냐? 나에게 좀더 힘이 있었더라면 와우 피치 엄청난 힘이야. 저기 위에도 네? 무서웠어. 고마워. 아 저기에 못 가니? 선생님 은인이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 이거 모든 사람들한테 빛을 일단 이건 잘 얻었고요. 꽃이 예쁘게 피어있었는데 그러나 꽃에 활짝 피게 해주면 그만이죠. 빛의 힘으로 빛이여 좀 더 모으고 근데 이거 딱 봐도 솔직히 물론 이거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진짜 좀 여아용으로 만든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하나요. 어? 이거? 세상에 예쁜 꽃들이 다시 폈군요. 뭐야 방금 그 리본은? 잠깐만요. 방금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었네요. 이럴 때 검사님이 있었더라면 검사님이라 안돼 오늘 가는 길에 이들은 줄 수 없어. 나는 너희가 너희들한테 빛을 주지. 얘네 니들 아무래도 너무 약한 거 아니니? 같이 동굴에 이래서는 지나갈 수 없어. 엄청난 힘이야. 어? 이건 검사의 반짝임? 피치와 함께라면 젊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피치가 또 변신을 하는 거죠? 검사 피치.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이 요소 분명히 그 슈퍼마리오 브로더스 다음 영화작에서 쓸 것 같습니다. 자, 검사 피치. 네,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다음 마리오 영화에도 분명히 쓸 것 같아요. 어, 가지 정말 팍샥샥 베어버리면 그만이야. 검사하고? 그렇다, 내가 검사 피치. 그냥 모든 걸 1도 양단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느낌. 니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빅토리. 아니, 그, 저 세마드가 어떻게 먹냐? 군사님 있으면, 군사님 있으면. 아, 뭐야,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뭔가 있나? 아, 근데 저거 어떻게 얻지? 그냥 가죠. 어차피 여기 다시 올 수 있, 다시 오는 건 가능할 테고. 아! 아주 짱이었어, 이거? 특별한 곳을 발견하면 ZL이나 ZR을 눌러 어필해보자. 아! 아, 이게 마리오를 치면은 약간 그 토광 같은 거구나. 그 파이프 같은 거. 어? 어, 동전 방이가 보네요. 아, 아주 꿀맛. 아니, 이거 만든 제작진들 뭔가 스타라이트, 그 레뷰 스타라이트 영감 보고 많이 한 것 같아. 너는 못 간다! 너 뜰 건데, 니들이 가로 가 배워 부어버리고 그만이야. 아, 혹시 체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요시, 약간 요시 그, 그랑 똑같지. 네, 이렇게 카운터, 이렇게 말 그대로 회피 카운터. 그래, 이거 이 모션 굉장히 정말 간지 쩔거든요. 아, 저 세 번째 거 굉장히 못 먹어. 굉장히 거슬리는데. 뭐야? 아, 퍼스트라이트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구나. 아, 뭐야. 참 깐깐하네. 아! 타이밍이 진짜. 빅토리. 중간 보스인가? 아, 왕께서 어쩌면 좋지? 아니, 그린에서 뭐 하는 거야? 검사님, 부디 마음 구해주세요. 위험한 상황이야. 서두르자. 어? 이게 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 진짜. 오. 아, 여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다! 너무 뭔가 좀 세 보이는구나. 오케이, 회피 잘 했고. 아주 스무드한 회피. 자, 직접 손 봐주마. 에이를 눌러 점프해 적의 공격을 피하자. 아, 아이 뭐야 피치, 갑자기 너무 강쾌화 됐는데? 아니 근데 애초에 이렇게 가면은 왜 폭발한테 그렇게 납치당했냐, 납치를 당하냐고.
물론 국밥도 완료가 치면 마리오보다 한 수 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위에는 적을 쓸고 싶으면 역시 아 L에 자 이것도 체험판에서 있던 거죠. 자 L을 위로 기울인 채로 B 버튼 눌러 검을 휘두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샥샥샥. 잠깐만 이거 아 스위치 같은 건 줄 알았냐? 아니었구나. 아 안에 찍어놓는 기술은 없어? 네? 이 게임 자체가 좋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단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맞는 것 같네요. 일단은 사실 슈퍼 프린세스 피치도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모든 걸 다 모으고 그 튀김 요소들 이런 것들 다 해야 하느라 조금 애를 먹었지. 홍사리들 뭘 할 수 있는데? 아, 왕이 이성 우리가 차지했다. 바로 보스 각이네요. 감히 날 방해했겠다. 용서 못해. 아, 갑자기 가시 덤불 웨이브. 자 중력파 피해주고 싹싹싹싹 싹싹싹싹 싹싹싹싹싹싹 한 번에 다 배워버릴 수 없네요. 오 중력파 날리겠죠? 헛 빵 하고 아, 이거 보스인가? 어쩌지 생각보다 너무 쉬웠네요. 아무리 첫 탄이라고 하지만. 응. What's that? Oh, wha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드레스 리본 겟. 검사 드레스. 오. 좀 뭔가 수집 요소가 있긴 있나 보네요. To be continued. 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이 게임 풀타임 자체가 그렇게까지 길 것 같진 않아요. 뭐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일단 그 되돌아간다는 요소가 요소를 빼고 본다면 말이죠.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고마워. 너와 함께라면 반짝임의 힘을 빨리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극장에 아직 원래대로 안 돌아왔네. 방금 뭐 수상한 실과 마크 서로 관련이 있는 걸까? 다른 이야기도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 어서 가보자. 아무래도 보안이 검사 이야기는 검사 피치는 저기 검사 이야기 쪽에서만 하는 게 가능한가 보네요. 아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건가 보네요. 아 이건 뭐지? 왠지 극장 분위기가 이상한데. 오 손님 어쩐 데서 어떠세요? 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트리알 씨한테 어울리는 리본도 있답니다.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아 역시 드레스 커마가 가능하구나. 검하는 거 좋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고. 나는 원래 노란색인데 저는 빨간색 이거에는 난 좀 빨간색을 전혀 빨간색을 할게요.
딱 이것뿐인가 보네요. 대박. 자, 그러면 검사 이야기 끝냈고 일단 현대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저 위를 가려면은 여기 스토리들 다 끝내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아래에 뭐가 있을까나. 여기가 극단자야. 응? 지금까지 분위기가 다른데? 이거 뭔가 박물관 같은 건가 보네요. 뭔가 박물관. 박물관 같은 건데 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아, 어쩌면 그 조각 있잖아요. 그 조각들. 그거를 다 모으면은, 그게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루이지스 맨션의 그 뭐냐, 그 조각들 그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루이지스 맨션 3의 그거랑 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Let's play. 세 번째 게 어디에 있지, 진짜? 이거 진짜 잘 안 보면은 진짜 이런 거 놓치기 십상이겠어요, 한번. 피치 타임. 피치 타임. 아, 그만두기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놓고 놓고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게 방금 첫 번째 거고. 좀 더 다시 확실히 좀 더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 그게 두 번째 거고. 이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그 리본을 얻는 데야. 그래서 그걸 얻는 데란 말이에요.
혹시 아, 저 아, 이걸 놓쳤다. 이거 저 식물들. 예. 아, 역시.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야, 이거 정말 사서 것도 잘 봐야 되는 거네. 뭐야 이거. 저 이거 변신은 그냥 딱 한 스테이트에서 그 테마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컨셉이에요. 비슷한 컨셉이었었던 그 궤도 와리어 더 세븐은 이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트를 갔다 하더라도 그 변신만 터득하면은 거기서 다른 걸로도 가능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어디 건 다 얻었으니까 바로 그냥 잘 전제할게요. 스테이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안 길다 보니까 설령 뭔가를 미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걸 쓰거든? 이게 큰 저항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이건 좀 스킵할 수 있는 것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일단 한번 클리어했다는 그 전제 조건에서. 한번. 직접 손 봐주마. 핫바! 핫바! 아, 이거 쭉. 핫바! 핫바! 아무도 몰라가 나는 무전이다. 아무도 막아 나를 지우겠다. 나한테 먹이기가 돼. 아이 이게 게임 오버 없는 걸까요? 하트 5개가 한 개인가봐요? 하트 좀 채워주는 것, 그거, 하트가, 하트 사용량 같은 거 조금, 보여주는 아이템도 없고. 이거 터치니까 스킵 안 되네요. 절대 한 번에 바로 안 깨지는구나.
이 Dash 1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보면 뭔가 있는 건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야? 아무 일도 없네? 하트 부자는 어떠세요? 갓데비한 배우들 사이에서 인기랍니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 주인의 세 번 지켜주는 부적이죠. 셋이 던지자 찾아와 주세요. 아, 이게 보호 같은 거 따로 있구나. 어? 아, 이거 걸탄다니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는 거 가능하구나. 오. 어, 좋네. 이거 좋네. 이거 뭔가 수집 요소 같은 건데, 아, 그거를 다 모은 거는 아닌가 보네요. 어. 뭐지, 저게? 진짜? 아니면 아직 진보스를 안 쓰러뜨려서 그런 건가? 뭐야? 하하하.